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들이 만든 점프맵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이아님과 요루루님이 재밌게 점프맵을 만들어 오셨대요. 첫 번째 탈출 구간인데, 안녕하세요. 이 탈출맵에서 멤버분들의 상식 테스트라는 문제가 잔뜩 나올 예정입니다. 무사히 퀴즈 풀어내시고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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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쉽네요? 문제를 내달라는 건가? 이거 아래 보면 김리아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써있으면서 빨간색으로 썼어요. 이거는 빨간색을 파보라는 건가? 아닌가? 파볼게요. 아! 야! 빨간색 봤더니 내 옛날 사진이 나오는데? 어? 내 실제 사진! 파란색엔 뭐가 있지? 그럼 파란색엔 뭐가 있지? 아! 놀래라! 공포짤! 내 엽사가 있어! 핑크색에는 꽃이 있다. 분홍색은 요루루가 좋아. 정말 화나네. 누가 내 엽사를 먹었어. 이 운영자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와! 엽사가 너무 많아! 와! 오! 아니, 무슨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다 봐야겠다. 아! 내 앨범 사진이 노출되어 버렸어! 아! 다음. 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무슨 모양이야, 이거? 상어다! 아, 상어? 와, 언제 이렇게 다 지웠냐? 와, 완전 잘 만들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고 알려져 있는 상어. 이 상어의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지만 맛도 최상위인데요. 상어의 삭스핀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해당 부위로 가서 블록을 켜보세요. 삭스핀이 어디지? 아, 이거 지느러미잖아. 삭스핀이. 그러면 삭스핀이 상어의 지느러미예요? 그럼 어디죠? 당연히 간이죠. 삭스핀이 어? 간이야? 간이야. 머리 지느러미지. 거위의 간을 먹듯이 거위의 간은 푸악을 하잖아요. 아, 지느러미야. 이거 삭스핀의 그 부분을 파보라. 아, 지느러미 맞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 건방지게 어디서 자꾸 들라고 그러는 거야? 아, 여 저기 다 미연이. 뭐 있었어요 거기에? 네, 이거 줄게요. 뭔데? 상어 입으로 와봐요. 냉. 축하드립니다. 색스핀의 부위는 상어 지느러미입니다. 바다의 포식자인 상어를 잡으셨더니 당신도 이제 최상위 포식자. 뒤로 가시면 또 길이 나옵니다. 열거라. 아, 냉. 뭐야? 앞으로 여기는 상어의 위속인 듯하다. 앞으로 가서 탈출하자. 누가 만든지 몰라도 딱 봐도 김리아가 만들었구만. 앞을 가리지 말거라. 잠깐만. 미쳤나봐. 너를 밀었어? 누가 밀었어?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나를 밀었냐고. 미쳤나봐. 미안해. 진정하세요. 일단 열을 식히시고 저 갈게요. 기다려보세요. 너 뭔데? 아! 미쳤나봐. 난 목숨 무한이다. 별거 아니구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는 수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다리 중 가장 긴 다리 두 개의 역할로 맞는 것은? 아, 상식 퀴즈구나. 제일 사냥을 더 쉽게 하기 위함. 번식 용도. 아, 그러니까 짝짓기. 더듬이 역할. 이거는 무조건 번식이지. 맞아? 아니지? 진짜? 사냥을 더 쉽게 하기 위함이죠. 나 내보내줘. 그럼 뭐야? 아, 더듬이 역할인가? 아, 번식 용도야. 내가 볼 땐 번식 용도네. 가운데 아까 그건 뭐야? 자, 아, 여기는 내가 볼 땐 미로인 것 같아. 그치? 한 명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 지대. 아, 각 지대에 한 명씩 선택하는 거구나. 어? 아, 오케이. 어이, 나와보세요.
어떤 갑옷을 가졌는지 궁금하네. 뭐야? 셋 다 최강이라고? 어? 전 무기 없었는데? 어? 죽었다. 만나면 죽는다고. 누가 제일 최강자인지. 잠깐만, 저는 무기 없어요. 저는 무기가 없어요. 잠깐만. 무기 있네 여기. 왜 캐스해? 나는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진정한 용사님. 내가 진정한 마검 소유자였다. 진정한 왕의 용사가 되기 위해선 대기를 승리할 만이 한다. 마음이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담요의 책은 이거였구만. 이지. 뭐야 이거? 사실 방금 싸웠던 곳은 콜루세움이었다. 콜루세움이 어디? 콜루세움은 어디 나라 건축물일까? 이건 쉽다. 쉽다. 로마, 그리스, 러시아. 아, 나는 로마인 것 같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아니야. 로마 같은데? 이게 콜로세움을 즐길 때 위스키를 마시면서 즐겼거든요. 아, 정답! 로마였다 이 말이야. 역시 상식 왕인가? 어? 잠깐. 왜요? 언니맨님 로마가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로마가 어디 나라죠? 로마가 로마 아닌가? 로마? 로마가 어디 있는 건데? 유럽이에요? 아시아에요 로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문제를 왜 이렇게 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딘데 말해봐! 네가 말해봐! 어디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아 지금 생각났네. 지금 생각났네. 이탈리아지. 다음 중 김리아의 눈은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다. 김리아 이거야. 이게 김리아죠. 너무 길잖아. 여자애야 얘는. 아니야 이거 김리아 눈이야.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아 이거라니까. 이 두툼한 눈. 웃고 있는 눈 아니에요 이거? 두툼한 눈? 이거 김리아 후드티 쓰고 입 쪼갈쪼갈하게 모아가지고 얼굴 잔뜩 부은 얼굴이라고. 이렇게 정확해. 그래? 아 야, 김리아가 얼굴이 부어서 눈도 부었을 것이다? 그래 나 김리아 스토커잖아. 잘 알지. 아 김리아 눈만. 오 정답이야 진짜 스토커네. 야 진짜 스토커시네. 뭐야 뭐라 써있어? 키보드에 있는 F1부터 F12에 있는 F의 약자는 뭐? 뭐?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읽어줘! 펑션. 펑션?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한다고? F에 있는 약자는? 이것의 뜻은? 이거 읽지도 못하겠어! 이건 펀스티온이잖아요. 펀스티온? 아. 예. 아 하나씩 들어가면 되나? 난 여기 기능! 매크로! 설정! 아 너무 쉽다. 이건 이거지. 기능이지. 그치. 기능이지. 오. 설정은 아닐 거야. 매크로랑. 왜냐면 매크로는 M으로 시작하거든. 설정은 셋업이지. 그치. 축하드립니다! 상식 깨시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만들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보세요. 엔딩입니다. 아 스프라이즈 아프죠? 자 오늘 김리아랑 요루루가 만든 점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 니네도 몰랐잖아. 예! 시원한 거 아니에요. 가자! 스트레스 풀으세요. 풀자. 이게 다야? 나는 뭐 이게 다야? 아니 뭐야 엔딩이 왜 이래. 뭐 TNT 20만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 방송 망했네 이거. TNT가 퍽퍽퍽퍽 터져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어쨌든 멤버들이 만든 점프 맵 탈출 맵 자 1,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Oh.